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업로드 속도가. 아유, 어제부터 계속 했는데 아직도 그냥 어저께 그 자료를 아직도 안 올라가네. 자, 오늘은 제가 이게 좀 원래 일을 하는 쉬는 날인데 쉬는 김에 오,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 또. 뭔 강의를 하냐? 아, 예. 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돈을 벌수 있는 재테크. 재테크 중에서, 네, 주식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나무, 한 그루의 나무를 마치, 주식의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지에 속하는, 나무 가지에 속하는 수익. 나무의 가지에 속하는 수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저기 이번 시간에 알아볼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간단히 말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저기, 기부금으로 뭐 자선단체에다가 뭐 저기, 재벌 가문들한테 저기, 니들 이거 돈 해먹으라고 이렇게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게 서로 간에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저기,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최고 저기 대표적인 방법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배당금이에요. 주식의 역사를 제가 예전에 간단히 했는데 수익의 주식 수익을 하니까 좀 역사에 대해서는 간단할게요. 예전에 주식회사가 어디서 생겼나요? 네, 주식회사가 어디서 생겼나요?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긴 게 네덜란드 무역상, 예, 네덜란드에서 생겼습니다. 뭐 튤립 버블도 최초의 그게 버블이죠. 그때 튤립 버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주식 버블도 계속 생겨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역사적인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적으면 그러니까. 네덜란드, 옛날에 네덜란드가 저기 그 굉장히 조그만 나라인데 무역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역상이 발달하면 금융도 같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 예전에는 저기 뭐냐, 무역을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으로부터는 비단을, 전통적으로 인도로부터는 향신료를, 이게 대표적인 저기 수입 품목이에요. 무역 품목이에요. 그럼 뭔가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 서양에서는, 네, 보통 금이나 은, 이런 저기 저기 이게 금이 대부분 넘어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금을 겁나 좋아하거든. 그러면 예전에, 무역상을 해가지고 하면 중국의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나중에 이제 무역품이 이제 바뀌어요. 이걸, 이거를, 이번 시간은 그냥, 수익을 하면서 배당금의 요거를 갖다 설명하려면 역사적인 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왜 배당금이 먼저냐, 주식은. 근데 우리들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뭐 신경 안 썼잖아요. 시가만 오르면 되고 차익 수익만 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스톡이에요. 스톡. 영어로 하면 스톡입니다. 왜 스톡이 원래 뜻이 주식이라는 게 아니고 스톡이 원래 이게 물자라는 뜻이에요. 물자, 물품.
더 정확히 역사적으로 보면 스톡이 뭐냐면 물자 물품 뭐 컨테이너 그한 박스 그 물자 물품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봤는데 예전엔 컨테이너가 없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저기 그 뭐냐 저기 뭐냐 유 저기 뭐냐 그 기름을 그 뭐냐 할때뭐 두바이 뭐 저기 그 배럴당 얼마 텍사스 배럴당 얼마 그 두바이유가 이게 기준가잖아요. 두바이가 1배럴이란 말이 있잖아요. 1배럴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예전에는 물건이 액체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고체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체 상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액체 상태의 물건은 요즘은 큰 유조선 같은 데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액체 상태의 저기 그 기름 같은 이게 예전 저기 이런 품목은 뭘로 해서 다르냐? 우리 옛날에 뭐 카리비안 해적이나 해적선 가면 해적들이 막뭐 럼주라고 하죠. 이게 해적들이 마시는 그 이제 뭐 럼주 하면서 이게 뭐 하면서 하면 그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만든 큰 무슨 드럼통 같은 게 있어요. 해적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해적들이 보면 막 거기다가 저기 뭐냐 저기 럼주 같은 술 같은 걸 담고 물 같은 것도 담고 이렇게 배에다 실어요 물자 같은 거를 그럼 그 이게 나무 토막으로 된 통들이 있어요 옛날 영화 뭐 서부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럼 예전에는 저기 액체 상태로 된 저기 이런 물자를 날르려면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런 저기 향신료 중에서 이제 액체 상태 하여튼 뭐 이런 거 이제 뭐술 같은 것도 있어요. 물잘 중에 액체 상태가 된 물자가 대표적인 게 기름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유조선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뭘로 해서 나르냐? 액체 상태의 물자를. 네, 예전에 우리가 해적 영화 같은 데 보면 럼주 같은 거 해적들 먹는 술 있잖아요. 뭐 그럼 술 같은 어떤 무슨 드럼통 큰 나무로 통 같은 데서 거기서 막 저기 술 퍼다가 막 마시는 장면 같은 거 봤죠? 네. 그통 하나가 1배럴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통 하나가 1배럴이에요. 예전에 저기 무역상들이나 해적들도 그렇고, 액체 상태로 뭔가 날르거나, 물도 이게 저기 바닷물을 마실 수 없잖아. 그 민물 갖다가 실어가지고 마셔야 할거 아니에요. 선원들도. 그러면 그 액체 상태의 물자를 보관하는 게 옛날에 그 나무 토막으로 한그 통이, 그 통이, 한 통이 그 양이 1배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배럴이, 이게 저기, 그 기름의 1배럴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1배럴이, 네, 한 스톡으로 봐요. 1배럴 입구로 한 스톡이에요. 액체 상태의 물자. 원래 주식이, 문서상 되기 전에, 물자라 그 물자의 한 단위를 한 1스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단 한 필을 가져와 비단을 그럼 이 비단 한 필이 네 1스톡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스톡 개념이 물자를 한그 물자 품목에 따라 그 품목을 단위를 나누는 게다 틀리잖아요. 액체 상태의 물품은 스톡이 한 배럴을 갖다 스톡으로 이걸 하고요. 비단 한 필을 이렇게 동그랗게 가져오자 한 필이 한 스톡이에요 비단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향신료를 가져오잖아요 옛날에 향신료가 겁나게 비쌌어요 그 향신료를 뭘로 해서 저희 그 단위로 해서 파냐면 원체 비싸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바가지로 이런 걸 팔잖아 보통 근데 여기는 이제 유럽에서는 향신료 원체 표니까 이제 유럽에 뭐가 스푼이라는 걸 써요 그 향신료 한 스푼이 1스톡이에요. 이게 스톡의 이게 유래예요. 그 물품 품목에 따라 그게 틀려요. 이게 스톡의 그 저기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물 품목의 한 단, 묶음 단위, 최소 물품의 묶음 단위를 갖다가 스톡이라고 해요. 액체 상태 물자는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게 1배럴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이제 이 나중에 액체 상태